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이웃나라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정치적으로 공작해서 친중국가로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거의 예속상태로 만들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조공을 그런 바치는 국가였기 때문에 자기 수하에 두는 것이 대단히 유리하고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정치 공작에 맞서서 그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한국 차원의 조직적인 그런 노력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도 가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5월 12일 날 중국 문제를 오랫동안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는 에포크타임스랑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한국의 판사 출신인 김봉수 교수, 미래 대한행동의 공동대표가 무용지물의 국보법, 한국은 중국 공작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정치 공작에 거의 놀아나는 상태에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있다는 그런 점을 지적한 겁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중국 간첩이 체포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이 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최소 일부는 중국 공산당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것을 색출하거나 처벌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직 판사 출신인 김봉수 교수, 김봉수 미래대한행동의 공동대표는 한국이 중국 공산당의 정치 공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정치 공작의 일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한국 내 여론조작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전이라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도 조금 더 무리한 그런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김봉수 교수 주장입니다. 몇년 전에 제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중국 대학 측이 한 가지 요구를 해왔습니다. 바로 대학 내에 중국 유학생들의 공산당 활동을 보장하라는 그런 조항을 교류협약에 추가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학교와 교류협정을 맺진 않았지만 김봉수 교수는 관련 법률을 검토하면서 한국의 관련법이 아주 미비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국가보안법과 간첩죄를 담은 우리나라의 행법 98조는 모두 중국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을 겨냥해서 만든 국가보안법은 중국에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법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최근 한국 내에 중국의 침투 활동에 경각심을 갖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조인 출신의 김봉수 미래 대한행동의 공동대표의 지적은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공산당 활동을 보면 당연히 처벌받는 줄 알고 있지만 막상 관련 법을 찾아보면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조차도 공산주의나 공산당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오로지 반국가단체, 이른바 북한과 관련된 단체를 겨냥해서 만든 법이고 여기서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간을 별난할 것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실제로는 정부가 아닌데 감히 정부라고 칭할 때 참칭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반국가단체에 해당 자체가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인물들이 유학생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한국에서 정부 활동을 추진하거나 또 한국 내에서 친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모종의 조치를 체계적으로 시도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희극이자 비극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공산당에 의해서 지령을 받는 사람이 정치 공작을 하면 그것이 왜 문제인가? 김봉수 교수는 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단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학생들이 홍콩을 지지하는 그런 대자보를 붙였을 때 중국 일부 학생들이 그것을 훼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얼마든지 조직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 학생들에게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우회나 협박할 가능성도 높고 때로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실질적인 위협이고 대한민국 사람이 볼 때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의사표현을 하는데 중국 공산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처럼 공자학원을 퇴출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 한국에는 너무 많은 공자학원이 세워져 있고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공자가 위대한 인물이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공자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리고 공자학원을 통해 가지고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중국 공산당의 선전선동 활동을 다른 나라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의 친중 그런 움직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부 정치인들을 보면은 중국이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잘 살게 되면 우리도 당연히 잘 살게 될 것이다. 중국과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 전체주의로 가고 있고 중국은 그 역사상 한 번도 자유주의 국가를 체험해보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시진핑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전체주의 성향을 강하게 보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이 되면 거대 국가가 주변 국가들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게 되죠. 히틀러가 있던 독일이나 소련 등 전체주의 국가들이 주변국을 위협하고 결국 전쟁을 통해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병합한 역사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라는 그런 국가와 교역을 통해서 서로가 상생을 도모해야 되지만 언제든지 중국 공산당은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국을 친중국가로 만들어야 되고 또 친중국가를 임해서 완전히 예속된 국가로 만들 수 있는 뭐 본인들의 그것을 거부하겠지만 부인하겠지만 그럴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두운 면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은 교역국가로서 서로가 상호 호혜 평등의 원칙 하에서 교역을 해야 되지만 항상 중국 공산당이 모종의 조치를 해가지고 한국의 정치 공작을 실행에 옮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을 복속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김봉수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만 이상하게 낭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고 사이가 나쁜 사람과 화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중국이란 주변 국가하고 나쁘게 지내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치하자는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경계를 아주 잘한 상태에서만 주변 국가 안심하고 악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일에 대해서 늘 위기의식을 갖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했던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그런 위협에 대해 스스로를 보존해야 된다는 1973년 이후에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통해 가지고 자립 방어라는 그런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무기 체제를 개발하고 그런 그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는 중화공업을 육성할 당시에 항상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절개 사용했던 그런 사자성어가 바로 유비무환이지 않습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듯한 사람이 생각할 때 중국의 정치 공작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주 한국을 상행들 해가지고 강하게
적용되고 강행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존립과 번영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현존하는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무감각하고 너무나 무관심하고 너무나 무성의하고 또 너무나 안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그 실년 에포크타임스에 여러분들 소개해드린 에포크타임스의 김봉수 판사 출신의 김봉수 교수님 그리고 미래에 대한 행동의 공동대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전혀 한국은 중국공으로부터의 중국 공산당으로부터의 정치 공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의를 환기하고 좀 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친중이란 그런 미몽, 잘못된 꿈을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